안녕하세요.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산소 넣어주세요. 이제 함께 사용할 채소를 사러 갑니다. 오늘은 추어탕 만들 겁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있어 힘차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소금 넣을 건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저도 이렇게 생생하게 지켜보는 건 처음입니다. 잔인한 아줌마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주 오래전, 정확히 1990년,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인데요. 입덧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니 힘도 없고 마음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끓여주시던 추어탕이 먹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그릇만 먹으면 두 눈이 번쩍 뜨지고 기운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는 밤이었고 추어탕 파는 식당은 주변에 없었고 저는 밀려오는 서러움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늦게까지 하는 식당 있을지도 모른다며 추운 겨울밤 어린 부부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택시 타고 찾아간 식당 안에는 밤늦은 시간인데도 손님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주문한 추어탕이 나왔을 땐 저는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진정 먹고 싶었던 추어탕은 맑은 국물에 칼칼하고 얼큰한 제피향 짙은 경상도 추어탕이었는데 들깨 갈아 넣어 걸쭉한 낯선 추어탕. 남편이 두 그릇을 다 억지로 먹어야 했었어요. 끓이겠습니다. 어머. 살았어. 지난주에 말린 도란대와 지난 영상에 올렸던 시래기도 넣어보겠습니다.
미꾸라지가 잘 으깨질 수 있게 삼켰네요. 살과 뼈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으깨줍니다. 야무지게 으깨줍니다. 물을 잘박하게 붓고 더 풀어줍니다. 물이 많으면 으깨기가 불편해요. 이때 뼈가 잘 분리되고 있는 게 주걱 끝으로 느껴져요. 완전히 으깬 후 물을 조금 더 부어요. 자, 이제 걸러내는 것 시작합니다. 이것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법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쌀 씻을 때 돌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방법 다들 기억나시죠? 무거운 미꾸라지 뼈는 가라앉고 고기살은 휘저어 떠오르게 하여 국자로 넘어들어오게 합니다. 긴 시간 지루할 수 있으니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렇게 몇 날을 애태우다가 저는 드디어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직접 끓이기로. 불러오는 배를 안고 멀리 안양시장까지 갔습니다. 미꾸라지가 꿈틀대는 비닐봉지를 들고 전철 타고 돌아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화로 엄마에게 여쭤가며 그렇게 생애 첫 추어탕을 끓이던 날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어탕 끓이는 날은 더욱 추억에 잠겨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요. 임산부가 어떻게 미꾸라지를 잡아?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것 보세요. 뼈와 내장이 완벽하게 걸러졌어요. 혹시나 잔뼈가 남아있을까봐 아주 굵은 채로 한 번 더 걸렀습니다. 마지막에 가라앉은 뼈도 이런 식으로 남김없이 추려낼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재료들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넣습니다. 더 큰 냄비로 할 걸 후회됩니다. 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미꾸라지와 담배추는 일단 한번 익힌 것이니 한번 팔팔 끓으면 불을 꺼도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어떻게 미꾸라지를 잡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멸치, 고등어, 갈치와 다를 바 없이 미꾸라지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먹거리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제피가루, 빠질 수 없죠. 그때 추어탕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한 나 자신이 스스로 참 대견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끓인 추어탕이 얼마나 완벽하게 맛있던지. 그러고 보니 세월이 참 많이도 지났네요. 추어탕 끓일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이런 추억은 나에게 최고의 양념입니다. 아버지, 추어탕 맛있어요? 뼈 없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